아니 아니 이게 마이크를 빼버렸는데 좀 낮아가지고요. 네. 원래는 곡 중간중간에 세션분들 이름을 넣어서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타 치시는 이상혁님이고 유튜브에 기타 박사이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막내 건반 치는 김준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베이스 정보익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아까 열심히 드럼 치시는 이시은님입니다. 저는 이제 기타를 메고 오도록 할게요. 들려드렸던 곡은 백예린님의 폭포라는 곡을 가져왔었는데 저번 주 공연에서는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공연장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공연에 가져봤습니다. 어떤가요? 다음 곡은 이제는 커버곡은 마지막에 하나 있고 이제는 중간쯤에는 다 자작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 번째로 들려드릴 저작곡은 신기로라는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려고 나의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되게 화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고 박수를 많이 많이 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혹시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사실 또 까먹었는데 멘트를 앞부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노래는 제 노래 중에 좀 가장 청춘과 알맞지 않을까라는 곡 그런 곡인데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노래만큼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살자 그런 느낌으로 쓴 곡이라 우리 모두 이 노래를 들음으로써 조금만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시작을 해버렸어요. 네, 다음 곡은 소낙비라는 노래인데 멘트를 해야겠죠. 이 노래는 사실 이 노래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소나기라는 제목을 원래 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소나기가 막 우중충하게 떨어지는 것보다 뭔가 소낙비 뭔가 네 조금 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 보자 소낙비라는 곡으로 제목을 지었는데 이 노래는 계속 손짓을 계속 하게 되네요. 네 그냥 많은 멘트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들리나요? 예. 다행이에요. 다음 곡은 조금 신나는 곡이에요. 온에어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박수를 엄청 열심히 쳐주셔야 되는데 박자가 나가면 안 되니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네 신나게 즐겨주시고 박수 많이 많이 쳐주세요.
네. 오늘요 들려드릴게요.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솔로를 좀 간단하게 바꿔본다고 아까 리허설 때도 막 그냥 간단하게 한다더니 원곡과 그대로 와 박수 한번 주세요. 괜찮죠? 온웨어는 항상 부를 때마다 되게 밖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야외에서 이거를 페스티벌에서 부르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네, 여기가 마치 페스티벌 현장처럼 너무 박수도 열심히 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넓은 잔디밭에서 보기로 해요, 여러분. 다음 곡은 그대와 춤을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 제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으실 때 뭐랄까 가장 편안한 집이라든지 뭐 여행지라든지 휴양지 이런데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대와 춤을 그대와 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찾아온 내 하루는 따사로운 중에 빛도 없고 찬겨울을 지새운 모양들은 하나같이 둥그러 내 맘을 무너지게 헤엄치운 내 발걸음을 멈추고 나와 함께 발을 맞춰 가장 편한 곳 하면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엄청 집순이거든요. 요즘도 공연 아니면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너무 TMI였죠? 다음 곡은 5월 4일에 제가 발매한 날 위에 웃어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가장 썰이 익힌데 제가 이 곡을 입시곡으로 가져갔었어요. 왜냐면이 아니라 이 노래를 왜 쓰게 됐냐면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입시 시절이 되니까 입시 때가 되니까 엄청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되게 바보처럼 웃는 친구였거든요. 그만큼 많이 웃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웃음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있을 때만큼은 이기적이지만 날 위해 웃어달라 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쓴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실 때
나를 가장 웃게 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또 내가 웃게 하면 좋을 것 같은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세요. 친구한테 널 떠올리면 쓴 곡이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진짜 부끄러워요. 근데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이라든지 뭐 다른 곡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아마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뭐 박수라든지 해주시는 말들에 따라서 제 감정이 노래할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요. 다음 곡은 캠프파이어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항상 말하지만 제 모든 로망을 담은 곡입니다. 제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하는데 산에서는 노래가 캠프파이어인데 캠프파이어는 큰일 나잖아요. 조난다도 빼고.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떠올리면서 한 번씩 들어주세요. 캠프파이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사운드 클라우드를 제가 하는데 사운드 클라우드 댓글에 어느 곡에 달린 건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새벽에 예빈님의 목소리는 문득 이 밤을 사랑하게 돼요 라고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듣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가사로 써야겠다 해서 제가 항상 곡을 쓸 때 좋은 말이나 글귀라든지 메모장에 적어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딱 해놓고 안녕하세요 후딱 해놓고 쓰게 됐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문득 이 노래를 사랑해주세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들어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기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받았던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여러 번 이렇게 녹음을 해보려고 해도 되게 합주하는 것처럼 이게 맛이 안 살더라고요. 노래 제목은 검정치마의 Everything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아시나요 다들? 아,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영상으로 남기는 것보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이번에 부르는 게 세 번째인가 그런데 공연장에서 부른 게 세 번째인가 그런데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되게 떨리네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 노래는 언니 가사에 유의해서 잘 틀어주세요. Everything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